나 여잔데 애타 많이 해서 남자어 개 잘함. 남자어 서브센 바로. 경북대 여러분 진짜 제발 무릎 꿇을게요. 진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요 후배님들 진짜 못 참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경북대 살려내라 살려내라 이러시는데 제가 죽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거를. 저는 항상 이 경북대에 대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경북대학교 에브리타임이 너무 심하다. 이제 너무 심하다 심하다 못해서 에브리타임에서 좀 이상한 글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 이거 경북대학교인가? 라고 할 정도로 심해져 가고 죄송한데 후배님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해명을 요구하는데 저는 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진짜 후배님들 제발 자중해. 아시겠죠? 오늘은 후배님들이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짤을 생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경북대 애타짤 모아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여러분 근데 이게 경북대학교 에브리타임이라고 검색해서 나온 거긴 한데 아닌 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의심 안 한다고요? 왜요? 근데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모짜렐라. 아니 모짜렐라 이거 경대예요. 우리 후배님 경대 중앙도서관에서 반반 잘라서 이거 붙이고 계셨나요? 남자끼리 낚시 가면 안 된대. 보이스 피싱이거든. 틀리 3주 압수. 아이허이 유머는 경평. 센스가 있잖아 후배 여러분들이. 경북대 웃긴 대학임? 아니에요! 자기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국대 아닙니다. 에? 국대 창립자 중에 한 명이라고요? 경북대. 아니 이럴 수가. 웃긴 대학의 피가. 경북대학의 대구캠. 학교 둘기.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냐? 모임? 아니 왜 잡힘? 진짜 드루이드인데? 얘들아 너네는 방충만 잘 닦고 다녀. 기숙사에 새로운 눈매 생기기 싫으면. 나왔으면 기절했다. 일청담 쪽에 비둘기 많긴 했었어. 아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실수로 일청담이라고 해야 되는데 백록담이라고 해가지고 사법대 앞에서 지갑 잃어버리신 분 과사에 맡기면 곤란할 수도 과사에 맡기면 곤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관 중이에요. 개인적으로 보관 중. 쪽지 주세요 김땡땡님. 아 지갑에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가 되게 예쁘다. 여성 여자친구 잘 챙기라니까. 야 일단 올려. 차라리 과사에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급력이 너무 남달라가지고. 다음 방 정리 좀 했다. 나름 깔끔한 편이라고 잡아. 경북대 하고 여러분! 아 나 진짜 진짜 제발 땀 하나 땀 하나에 조용히 올라간 추천수 뭐야. 경북대 특 상위 10%에 드는 모교는 비하 졸라 하면서 상위 10%에 안 드는 자기 얼굴에는 문제의식 못 고소할게요. 아 너무 웃겨 진짜. 자아성찰은 경평이지. 우하하 빵빠레. 영문학 개론은 담당 교수 사정으로 휴방입니다. 에이프리 풀스. 오늘 수업 정상적으로 합니다. 한시에 봅시다. 교수님? 선덤네. 아 선덤네 개웃겨. 너무 설렜을 것 같은데? 인정. 애초에 1번이 시발탄이었지. 아니 3번이 시발탄이지 1번이 어떻게 시발탄이야. 시발점이나 신호탄이겠지 어떻게 시발탄이야. 후배 여러분들! 교수님한테 이것도 예의 어긋나? 과제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의 없었나봐. 어긋나죠. 어긋나죠. 미친놈아. 좀 예의 어긋나지. 툼스톤 정도로 해드려. 혼벼면서 가는 길에 그르릉 하는 소리 나길래 길냥이 오는 줄 알고 훔칠텐데 경북대생이었네? 아 시험 기간이라서 피곤하신 듯. 누워있어. 경북대 니달리. 아니 길냥이가 아니고 평범한 경북대생이구나. 경북대학교 제정신인가요? 식탁 크기가 이게 뭡니까? 학생 인권이 이렇게나 추락했나요? 일 똑바로 하세요. 후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13학번인 화석이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인가 보다. 아 이거 다른 학교 애타도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아 맞아.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인가? 아 경북인가? 아씨... 남친 웃긴 썰. 만난 지 한 달 정도였는데 뭐 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민하더니 맞짱 뜰까? 이럼.
진짜 자기가 다니는 체육관 데려가더라. 얼떨결에 링에서 스파링까지 함. 자기는 보호구 안 끼고 피하기만 할 테니까 때려보라 하길래 몇 번 휘둘렀음. 근데 요상한 스텝 밟으면서 다 피하길래 빡쳐서 찐텐 카운터 날렸는데 빡 소리 나면서 코 종통으로 맞고 쌍코피 흘리면서 쓰러짐. 바로 병원 가니까 코뼈가 살짝 휘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된 김에 상담받고 흰코 교정 수술까지 함. 근데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도 입원하고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내더라. 그래서 다음 주쯤에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하려고. 너네도 옆에 있는 연인이 가끔 미친놈 같아도 자세히 다시 봐봐. 꽤 괜찮은 놈일지 몰라. 사로잡은 거 뭐지? 경북대 기말고사라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거임. 경대생 총출동! 재수강 여부 결정장! 겨울 축제 스페셜! 이라고 생각하면 좀 즐거워짐. 재수강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거임. 배자 부활전! 피와 복수로 가득한 B+ 결정전! 이라고 생각하면 좀 즐거워짐. 제발 경북대 여러분들 나이 많으면 세터 쳐오지 마라. 눈치껏 쳐빠져. 가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 자문자다? 아 개웃기네? 나 사실 정지당한 적 있다. 아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 들어갔다가 호랑이가 싸우기 싫은 집 경찰 부르더라. 무슨 말이요? 물리학과 게시판.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하면 개츠. 작성 제안. 나 여잔데 애타 많이 해서 남자어 개 잘함. 남자어 써보셈 바로. 원어민이. 경북대 하고 여러분 진짜 제발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경북대 비밀 게시판. 오빠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오빠를 만날까? 경북대 여러분 제발! 익명 존냥이 진짜네? 경북대 여러분 진짜 제발! 무릎 꿇을게요.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여러분들 그만해주세요 제발! 나 아직 스크롤이 남았어. 미칠 것 같아. 누리관 영양사실. 이거 뭐야? 영양사실이 아니고 영양사실 제발! 영양팩트 제발! 어떻게 경북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양파 감자 가지고 있는데 교환하실 분 있나요? 엄마가 양파 감자를 너무 많이 보내서 다른 재료나 무엇이든 교환하고 싶어요. 동물의 숲이에요? 머랭 쿠키 어때요? 좋아요. 테크노문에 살아요. 아, 나 이거 경북대라고 안 적혀 있는 거는 마음속으로 계속 경북대 아니겠거니 하고 읽고 있거든요. 이게 설마 경대겠어 했는데 테크노문 보고 아 진짜네. 계절학기 종강 날짜 궁금해서 애타에 검색했는데 어이없음. 계절학기 종강 날짜 언젠지 아세요? 네 압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줄 수 있습니다. 미친놈 아냐. 아 면접 준비 중인데 면접 준비 중인데 하면서도 현타 개세게 온다. 후 인생 이미지 트레이닝 미쳤다. 아 난 이거 눈높이 맞추려고 이렇게 올린 게 더 웃겨. 나처럼 책에다 가끔씩 뽀뽀하는 사람 있음? 나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교수님한테 왜 안 해? 교수님 바보! 내가 공부한 거 하나도 못 맞히셨음. 와 천재다. 시험을 치는 건 사실 고정관념이 아닐까? 시험 말고 교수님을 치는 건 어떨까? 여러분 답지에 못 풀었다고 죄송하단 말 쓰실 필요 없어요. 조교들은 채점이 편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감사하십시오 라고 쓰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유명한 짤이잖아. 모집합니다. 교수님 정강이를 때려서 아이고 종강이야 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모임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난 너무 강하면 안 돼. 윽 개강해 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 윽 예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반대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에브리타임을 살짝 봤는데요. 후배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자중해.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